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니 시간입니다. 갑자기 웬 스펀지밥 노래가 나오냐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크레니 스펀지밥 모드를 즐겨볼 겁니다. 아니, 스펀지밥 모드라뇨. 과연 스펀지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자! 크레니에서의 스펀지밥 세계는? 어떤 스펀지밥 캐릭터로 가득해요. 아, 피핑아? 오, 예! 안녕, 난 뚱이야. 어, 배고파. 사랑해요. 아, 이거 아마 스펀지밥 그 자체인데 말이죠. 할머니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와! 오, 피도 노란색으로 바뀌어. 미쳤다. 할머니가 스펀지밥을 흡수해버렸어요. 할머니와 스펀지밥의 융합체. 스펀지밥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아, 여기서 분명히 인간 냄새가 났는데 어디 갔지? 따! 잡히기만 해봐. 이 스펀지밥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근데 여기가 무슨 배경이죠? 저기 거기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여기 엄청난 장소군요. 야, 화장실 미쳤다. 여기 뭐 만남의 장소네. 사랑해요. 야! 스펀지밥. 멜로도 스펀지로 바뀌었어요. 미쳤다 이거. 어디 가져갈라고. 확실히 이 모드 제작자가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번 발디 모드도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과연 고민형은 바뀌었을지. 와, 고민형도 스펀지 고민형이 되었어. 오케이, 카키 발견. 이거면은 바로 석궁키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템 위치 확인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빵빠방빠방 뿅. 와, 진짜 알록달록하다. 스펀지 차, 스펀지 키, 진짜 스펀지 세상이네. 오케이, 석궁 키를 발견했고요. 깔끔하게. 자, 이제 스펀지밥 할머니를 혼내키러 갑시다. 띵. 그래도 나름 새로운 패턴이에요. 안녕, 난 뚱이야. 이거 뚱이랑 놀다가 참격당해버렸네. 아니, 이거 더디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봐. 아우, 진짜. 빨리. 빨리. 이 스펀지밥 이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다시 잡아줄게. 징그럽다. 이 스펀지밥. 이 짜식이 이것만. 스펀지밥이랑 뚱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사랑해요, 사라져요. 자, 왔다. 딱 먹어라 이 자식아. 자, 이제 손잡이를 여기다 넣고 뺑뺑뺑 돌리면은 어떤 아이템이 올라올까요? 니퍼.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자, 일단 아이템 여기 있나 한 번만 확인해보고요. 깔아주고 조심스럽게 넘어갑시다. 아, 이거 안 보여. 오, 무서워. 뚱아,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잘라주고 세이프키 먹고. 좋아,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끼면은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마스터키는 획득했습니다. 이제 나갈 구멍은 찾았어요. 빙빙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 토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난 영상 만들 때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좋아, 토요일 좋아. 같이 불러, 할머니! 아니, 뭐 인사를 안 받아주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 문 열어뒀고 탈출 한번 해봅시다. 마스터키 얻었거든. 그대로 탈출해봅니다. 띠띠띠띠디. 우후! 이제 탈출 성공! 오! 야.
대박. 스펀지 세 개 그 자체.